그 다음에 이거를 좀더 실무에 맞게 바꿔보겠습니다. 이렇게 추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여기다가 다 사유를 남깁니다. 사유. 정확히 말하면 코드예요. 코드. 그다음에 이 코드는 굉장히 잘 남겨야 됩니다. 코드. 저 add cache 이거는 짱 뜨끔 충전이다. 뭐 이런 식으로 남겨요. 보통. 충전은 충전인데 뭐 무통장 입금으로 했다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출금이다. 출금. 출금 일반.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사유를 적습니다. 사유. 여기다가 이벤트 타입 이걸 만들어요. 얘가 꼭 있어야 돼요. 거의 무조건 꼭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야 네, 이걸 통해서 아, 얘가 언제 뭘로 충전했고 언제 뭐 결제하는데 뭐 썼고 이렇게 할수 있구나. 이거 하는구나. 그걸 알 수가 있겠죠? 자, 이벤트 타입도 여기다가 추가를 해줘야겠죠? 네, 됐습니다. 캐시에서 이제 이벤트 타입도 저장이 잘될 거예요. 그럼 이렇게 남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사유를 추가를 했습니다. 거를